부기유기 같은 음악도 있는데. 아, 부기유기? 예. 스트링과 스트라이드의 중간 정도의 사람이 또 있어요. 정말 핫한 재즈 피아니스트 지민 도로시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요즘 인기 많이 실감하고 계세요? 인기는 네. 사실 집에만 있어서 실감은 못하고요. 가끔 이제 댓글 많이 달리면은 기분 좋고 그래요. 알아본 사람 있어요? 지나가다가? 아, 지나가다가 알아본 사람 없어요. 맨날 뭐 마스크도 쓰고 제 집 밖에 진짜 잘 안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유튜브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도 이제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입시할 때 학생들이 뭔가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 왜냐면 그때는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재즈인데 중급 이상 수준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도 있고. 뭐 때는 피아노 유튜버가 유명한 사람 딱 세 분?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아졌잖아요. 요즘은 진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전공생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예, 빡셉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지민 도로시님 채널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피아리노에서도 이제 재즈 클래스를 오픈했었잖아요. 재즈 피아노의 느낌을 살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피아노 전공이지만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이제 확 뜬 클래스 중에 하나고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주세요. 응. Hi everyone, this is Jimin. Welcome back to my jazz piano lesson. 외국인 분들 반응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 제 채널이 원래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콘텐츠 진행도 이제 영어로 하게 됐고 아무래도 외국인 구독자 비중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연습을 오래 하면은 팔이 아파서 오래는 못했고 계속 이제 치다가 뭐 안 칠 때도 사실 뭐 음악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제 집중이 전부 다 음악 실력이 어떻게 늘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서 사실은 뭐 계속 머릿속에선 돌아가고 있었죠. 지민 도로시님 그 습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어떤 거요? 이거 오픈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 알고 계세요? 아 이제 저 이제 생각할 친한 피아니스트 있으세요? 평상시에 그냥 유튜버나 피아니스트나 친한 뭐가 있지? 저 있잖아요 저. 차차 선생님이요. 이따가 한 가지 질문 생겼는데 네. 그 렉타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제 클래식에서 이제 재즈로 넘어오면서 재즈 음악의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스윙 리듬도 없었고 그냥 스트레이트 에잇으로 그런 스윙 리듬 없이 진행되었던 다 악보로 표기된 음악이에요. 근데 치는 거 보니까 막 되게 막 도약이 이렇게 심하던데 이게 그쵸. 그게 렉타임이에요? 아 렉타임이랑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더 스트라이드 쪽에 가까운데 그냥 뭐 스트라이드는 이제 즉흥 연주도 조금 하고 스윙 리듬이 들어간 장르예요. 조금 달라. 약간 좀 복합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렉타임에서 또 스윙 에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스트라이드 피아노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카피를 전에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즉흥 연주를 할 때 좀 짜여진 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항상 새로운 거를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었던 거죠. 연주자별로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제 아트 테이텀의 티폴트가 사실 저의 강의의 인트로 그거 사운드이기도 하거든요. 네.
스테이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은 스트라이드 형식으로 하고 오른손은 이제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형식이라면 이제 조금 더 가서 뭐 부기유기 같은 음악도 있는데 아 부기유기? 네 부기유기라는 부기유기.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부기부기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마 막 이런 건데 리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음악이 있고요. 네. 또 스트라이드 부기우기 있고 스윙과 스트라이드의 중간 정도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요? 에롤 가노라는 에롤 가노? 제가 에롤 가노? 에롤 가노. 아세요? 아니요. 에롤 가노. 그런 분인데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엄청 레이백이라는 필도 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스타일을 이제 치자면 미스티 아시죠? 네. 미스티의 작곡가예요. 오. 네. 미스티 또 우리 피아노 강의 또 해주신. 네 맞아요. 미스티를 만약에 에롤 가너가 조금 레이백하면서 쳤다 그러면. 이제 좀 60년대 재즈? 얘도 카피했었네요.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옛날에 카피한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텐션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텐션도 그렇고 그런 보이싱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거를 일일이 악보로 그리려면은 엄청난 노트 쓰일 것 같은데. 네,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들죠. 파피를 하고 이런. 그 연구를 하는 거네요. 이 작곡가는 어떤 보이스를 썼고 여기서 약간 그런 것들을, 그쵸? 네.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그것도 재미가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강의가 아닙니다. 개인 레슨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세요.